진짜 이거를 나는 열어보면은 어머나 세상에. 자, 안녕하세요. 자, 썸즈 공방입니다. 오늘 또 우리 구독자분이 오셨는데, 나는 항상 그런 것 같아. 이 보조 배터리를 하러 오신 거예요. 보조 배터리가 필요하시다고 해서 모셨는데,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거를 나는 열어보면은 어머나 세상에. 이거는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자 보세요, 다른 차들보다 조금 더 제가 보여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웨더스트립입니다. 웨더스트립에 완전히 이게 껴버렸어요. 이러면 웨더스트립도 완전히 완벽하게 조립이 안 될 것이고 또 문제가 생기죠. 아, 여기도 한번 열어봅시다. 짠! 아, 여기 벌써 보이죠? 이렇게 보이면 안 됩니다. 이거를 다 끌어내려 볼게요. 짠! 이 차량도 커튼 에어백이 있어요. 커튼 에어백이 있는데 이렇게 선이 걸려버리면은 커튼 에어백에는 안 좋은 그런 에어백이 터지거나 하는 일이 물론 발생하면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차주가 다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앞에 있는 선을 뒤로 끌어왔어요. 이만큼이나 됩니다. 이건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라고 뭐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장님, 앞뒤가 다 그렇고요. 지금 맨 뒤에 심지어 이 고무 안에 그냥 껴있었어요. 이 고무에. 그러면 안 되는데 앞뒤가 다 그렇고요. 여기도 한번 좀 열어볼게요. 같이 보셔도 괜찮아요, 궁금하시면. 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소리가 나죠, 지금? 소리가 이 안에서 납니다. 그럼요. 네. 그럼 여기를 봐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여기 선. 하나도 감아져 있지 않고 그냥 나와만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조금 정리를 요하는 상태시라고 보여집니다. 대부분 이래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조치는 제가 해드리면 되니까. 자, 이 고무 안으로 잠깐만 카메라를 이렇게 해야겠다. 이 고무 안으로 넣지도 않았죠. 여기 걸어맞는 이건 이렇게 넣은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밖으로 걸려 있잖아요. 네.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이 부분은 조치를 좀 해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이거 블랙박스 선 다시 다 뽑았어. 그냥 아예 다시 하려고 내가. 그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거 봐요. 다 다시 꺼냈어. 여긴 내가 지금 방금 감은 거고 여기서부터 도로 감아가지고 블랙박스를 다시 하자. 보조 배터리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게 됐어. 뭐 잡소리 측면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에어백에 진짜 말 그대로 에어백의 앞을 배선이 막고 있었거든. 이런 거는 글쎄요. 안전상의 이유로라도 다시 하는 게 맞다라고 봐. 항상 열어보면 있잖아 일이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내가 들어. 이 정도 일단 감으면 앞으로 넘어가겠지. 여기도 다시 좀 집어넣자. 잘 안쪽으로 넣어야 돼. 이 안에 스펀지 있어요. 이 스펀지 안쪽으로 걸어주면은 문제가 일절 안 생긴다고. 자, 그러면 뒤쪽은 다시 좀 수리를 했고 상황을 좀 바꿨고 가자. 앞으로? 안으로? 근데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나와 같을 수는 없지. 없는데 나도 요즘 그 생각이 들어요. 나와 같을 순 없구나. 그래도 나와 같다면. 나중에 여기가 여러분 진짜 우리 차 좋아하는 사람들 모여서 놀고 수다도 떨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사랑방이 될 수 있을까? 난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 여기 작업하러 오시면 작업도 작업이지만 저랑 수다도 많이 떨거든요. 차 좋아하는 사람들도 할 얘기 많잖아 우리. 일단 뒤쪽은 끝났는데 여기 또 열어보면 또 헬지옥 아닐까? 제일 두려운 곳을... 아... 사실 여긴 아예 밖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공 빼보니까 이렇게 들어있었어. 요렇게 요게 요렇게 들어있었어요. 나 진짜 여러분 나 좋은 말만 하는 착한 사람인데 여기도 빼봐야 되겠어요. 글쎄 근데 항상 왜 만지면 일이 커질까요? 아 지금 다음 저기 작업 구독자님도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썬팅이에요 썬팅. 자 여러분 지금 차주분 웃으시는 거 봤어요? 아 긴 건 둘째치고 사장님 어디 한 군데 네. 앞에 요만큼이라도 보통 발라주잖아요. 사장님 심지어 지금 전원선은 좀 짧아서 아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전원선 끌러가지고 어차피 보조 배터리를 연결할 거니까 전원선은 길게 만들어서 다시 정리 좀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본업을 시작할 때가 됐어. 선정원이 끝났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다 감아놨거든, 끝에까지. 여기 이렇게 커넥터 또 만들어 드릴 거고, 이렇게 해서, 본업을 시작하자. 사실은 이거 보조 배터리 작업을 하는 차였어요. 근데 열어보니까, 항상 그렇지만, 열어보면 일이 커지더라고. 언제쯤 일이 안 커질까? 근데 일이 안 커지면 사실 보시는 여러분 재미가 별로 없지. 그래, 앞으로도 일을 키워보자. 지금, 2차 차주분하고 다음 차 차주분이 밖에서 또 얘기꽃을 피우고 계십니다. 2차 차주분은 또 서울에서 오셨어. 죄송해서 그냥 민망하고, 죄송하다기보단 이제 민망함? 창피함? 아니, 내가 뭐라고. 이제부터 어려울 건 없죠. 맨날 하던 거 하는 거니까. 아니, 근데 어제 영상에 누가 댓글을 달았는데 배둘레 햄 나왔다고. 아니, 저기 제가 지금 39이고 아저씨인데 배둘레 햄 정도는 당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응? 1억이 있어? 택배 왔어. 택배 왔어. 아마존 프라임. 드디어 온 것 같은데? 이거 내가 기다리고 있던 택배예요. 나이스. 자, 왔습니다. SSD 1TB. 영상 편집하는데 하드가 부족해서 이거를 아는 동생한테 부탁을 했어요. 시켜달라고, 아마존으로. 여기서 사는 것보다 몇만 원 싸더라. 근데 어차피 가게 컴퓨터가 성능이 좋진 않으니까 NVMe까지는 안 들어가도 되고 그냥 M2로 했습니다. 이거 제 장착해야지 나중에. 이제 보조 배터리로 갈 배선만 만들고, 어차피 이 차는 선정리가 어려운 차는 아니니까요. 얼른 해가지고 끝낼 수 있거든요. 서울에서 오셨는데 또 너무 늦게 끝나면 올라가시는 것도 차가 막힌단 말이지. 얼른 해야 된단 말이지. 이제 정리합시다. 요 밑으로 넣어주고요. 이쪽에다. 넣어주고. 감히 해놓고 손 없나보지. 그냥 그거 그냥 이렇게 덮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덮을 수도 있죠. 이거는 원래 이렇게 돼. 더 힘든 걸 준 거 아니고요. 이거를 그냥 보고 지나가면 계속 생각이 나요, 저녁에. 그걸 좀 감아줄 걸 그랬나. 에? 그런 부분이 사서고생인데, 사서고생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진짜 아까 보시면 그냥 방송 키고 다시 그냥 얘기를 하는 중인데, 아까 제가 했던 말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저래도 이렇게 해야 되겠어서. 진짜 제가 유튜브 5달 됐거든요, 이제. 5달 하고서 느끼는 건데, 뭐 이렇게 슬픈 차가 많아. 지금 이것도 사장님 퓨저도 제가 위치 바꾸고 있거든요. 원래 쓰면 안 되는 거 써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그냥 넘어갈 주제가 못 되는 거지. 여기 예비 전원이라고 따로 퓨저가 있어요. 그럼 예비 전원을 써주면 돼요. 아무것도 연결 안 돼 있으니까 예비 전원이라고 써 있는. 근데 예비 전원이 옆에 뻔하게 있는데 엄한 데다 갖다 꽂아버리면 그런 거는 저는 싫으니까 그렇게 하기는. 현대기아 차만 있어요, 이 예비 전원이라는 건 오히려. 자, 여러분, 이제 블랙박스 전원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 커넥터를 빼면요, 여기서 딱 빼버리면 블랙박스 전원은 간단하게 빠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닌 누군가가 이 블랙박스를 교체를 한다건 교환을 한다건 또는 수리를 한다건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게 목표인 거고, 이걸 저 안에 정리해 줄 겁니다. 이 안에 보면 선이 있어요, 정리할 만한 곳이. 해서 예쁘게 해놓으면 딱 이 구도가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예쁘게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아까 뭐 제가 언젠가 스페셜 영상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이 나온 김에 진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왜 일을 사서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너 뭐 구독자분들이 그런 질문 해주신 경우도 있고, 제 영상을 보시는 뭐 지인분들 혹은 이제 동종업계에 이제 계신 우리 형님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죠. 왜 이렇게 일을 사서 힘들게 해요 라고 나한테 묻길래, 나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나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말이 틀린 대답은 아닐 거예요. 나라도 이렇게 해야 누군가는 마음이 편하지 않겠나, 또는 누군가는 덜 억울하지 않겠나. 자동차에다 뭔가를 한다는 건 여러분 어디 한두 푼 드는 일도 기본적으로 아니잖아요. 했다 한 몇십만 원이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4월 이벤트 그 협찬사 사정으로 좀 미뤄져서 지금 오래 하게 됐는데, 일단 그것도 되면 몇십만 원씩 하잖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놓는 이유는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도 지금보다 편한 그런 거를 만들어주자, 그런 의미니까. 자, 요렇게 해서 마지막 한 부분만 탁 묶어 놓으면 이게 뭔지 이제 누구든 다 알지 뭐. 나래도 진짜 별거 아닌 사람이고 여기까지 찾아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나래도 이렇게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됐든 이 차를 만질 때 불편함이 없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보조 배터리 밑에 정리해주고 블랙박스 잘 되나 체크해주고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번 가시죠. 보조 배터리 제자리에 앉혔습니다. 여기 사이드 실 조립 들어가야죠. 자, 시동을 걸었고요. 블랙박스가 여기 보시면 모니터링 게이지는 지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14.2 제네레이터 전압 잘 표시되고요.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요건 이제 양면 테이프 붙여드리면 되고, 자,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올류 소렌토 뜯으면 항상 일이 커지지만 그럼에도 뜯을 수밖에 없는 이유, 나래도 이렇게 해야 되겠어서 라는 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오늘 다음 차 또 하러 가야 됩니다. 자, 오늘보다 항상 여러분 내일이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자, 또 일이 커졌지. 안녕.